수술자고? 아, 수술자고. 대체 배에 뭔가요? 아... 변 봉지. 예? 변을 받는 봉지. 아. 그렇다. 아저씨는 6년 전 큰 병을 얻고 대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외과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아유.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암이요? 아, 직장암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는데 결국 수술을 강행한 아저씨.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그동안 스스로를 건강하다 자신했지만 평소 불규칙한 생활이 문제가 됐던 걸까? 소주는 한 그라스로 한 10잔 정도는 앉은 자리에서 먹었어요. 그리고 갈비 같은 거는 한 20분 정도 먹고 또 술 먹으러 가야 되고 또 뭐 고수도 한번 쳐야 되고 당구도 한번 쳐야 되고. 그동안 자신의 생활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할 때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고. 예전에 친구가 네가 그렇게 시계에 자신 있으면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만들어보라는 생각이 좀 났어요.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몰두. 노력 끝에 거꾸로 가는 시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데. 그래서 아저씨에게 거꾸로 가는 시계는 의미가 남다르다. 다시 역방향으로 시계를 거꾸로 가게 만들면은 내가 옛날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지나고 나서야 그동안 가진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된 아저씨. 거꾸로 가는 시계 덕분에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젠 젊은 시절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예전처럼 더 이제 건강을 바라며 살고 있어요, 지금.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눈물 나려고 그러네.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는 아저씨. 이렇게 보면 괜찮고 시간도 볼 수 있고 지팡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걸으면 남들 보기에도 멋도 있고요. 아, 멋 멋이 있긴 있어요. 멋있어요. 거꾸로 가는 시계 덕분에 아저씨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하루도 빼놓지 않는다는 아침 운동. 그뿐이랴? 탁구까지. 항상 거꾸로 가는 시계를 생각하며 하루 24시간 중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고. 환경보다도 자기 의지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나도 이제 만약에 저런 수술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재밌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배웠죠. 며칠 후 다시 만난 아저씨는 시계 덕분인지 전보다 훨씬 더 젊어진 것 같은데요. 멋지게 차려입으셨네. 원래 내 스타일입니다 이게. 젊은 탤런트들이 하고 다니는 스타일 같아요. 도착한 곳은 결혼식장. 오늘의 컨셉은 일명 꽃중년 스타일이라고. 댄스 한번 같이 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젊음을 점점 되찾을수록 성격도 밝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아저씨.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의 제 행복하고 건강을 위해서 항상 즐겁게, 그러니까 춤도 추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재밌게. 이쯤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가방에서 꺼낸 건 역시 거꾸로 가는 시계. 아니 이게만 들었지 천받지. 저 지금 거꾸로 가잖아. 시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저씨는 이제 젊음의 전도사가 다 됐다. 행운을 거꾸로 보내자. 그래서 더 활기차게 살고 더 힘차게 살고 이 시계처럼 언제나 변함없는 시간으로 살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어때, 괜찮죠?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암을 이겨내고 난 뒤 다시 되찾은 삶. 요즘 인생은 아름답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는데 아저씨는 이 모든 게 거꾸로 가는 시계 덕분이라고 굳게 믿는다.
나도 모르게 옛날의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느낌이 들죠. 진짜 믿고 싶죠.